하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특정 인종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특정 민족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진실만을 말해주지도 않으며, 하늘은 거짓말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거짓 속에 진실을 숨겨놓았으며, 하늘은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인류 각자의 의식 수준에서 하늘을 이해하고, 하늘을 해석하고,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을 우상화하고,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늘의 뜻을 자기 의식 수준에서 왜곡할지라도, 무심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지켜보기만 할 뿐, 어떠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당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당신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줄 거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인류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류들이 불안정한 감정을 가진 불완전한 인간의 맹세와 기도를 믿지도 않으며 큰 의미를 두지도 않습니다. 하늘은 인간의 에고를 만족시켜주면서 하늘 일을 결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 스스로 정해놓은 길을 갈 뿐입니다. 행성마다 진화 과정의 로드맵이 존재합니다. 영혼마다 영혼의 진화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늘은 굳이 모든 사람이 하늘의 진리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늘이 물질 행성을 운영하는 물질 매트릭스의 비밀들을 인류 모두가 아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인자들에게만, 그 과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자들만 알게 하는 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늘법에 인연이 있는 인자에게만 하늘의 좁은 문을 허용할 뿐입니다. 하늘은 누구에게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결코 인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물질학교가 개설된 다차원 행성에서 종교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영혼의 공부를 위해서 하늘의 진실과 진리는 그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들이 알고 있는 진실과 진리들은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늘 결정되어집니다. 행성의 물질 문명의 발전 정도와 정신 문명의 발전 속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마다 그 역사에 맞는 일들이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늘과 인류가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하늘은 인류에게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굳이 말해줄 이유가 없으며 굳이 설명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 참 답답하게 살고 있는 당신에게,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 속에 갇혀 신의 본질을 알지도 못한 채, 신과 하늘의 본질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대우주의 전체 의식에서 벗어나 우상화된 신을, 물질화된 신을, 박제화된 신을 믿고 있는 당신에게, 인간에게 화내고 심판하는 인격신을 창조주라 믿고 고집하는 당신에게, 하늘은 친절할 수도 없으며, 하늘은 결코 친절할 생각도 없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3000배를 하고, 화두를 움켜잡고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주문 수행을 하고 있는 수행자에게, 하늘은 그들의 목이 쉬고, 하늘은 그들의 무릎과 허리가 아프고, 한평생 수행자와 수도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늘은 친절하게 수행자들의 애고를 만족시켜주는 형태로 결코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인류에게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떤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어떠한 판단도 심판도 하지 않으면서 3차원의 물질 매트릭스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이 결코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늘은 결코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게 창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굳이 당신에게, 하늘이 아무것도 모르는 당신에게, 자신의 신념 속에 빠져있는 당신에게, 자신의 경험 속에 갇혀있는 당신에게, 혼의식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당신에게, 소외되고 방치되고 상처 입은 애고의 부정성으로 가득 찬 당신에게, 우물 안에 갇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알고 살고 있는 당신에게, 스스로 진리를 찾지 않는 당신에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당신에게, 하늘은 친절할 이유도 없으며, 하늘은 결코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이며, 하늘이 하늘답게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은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과 함께 대자연의 격변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인류에게 하늘은 친절하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붕괴되는 종교와 침몰하는 대륙을 보면서 망연자실해 있는 인류들에게 하늘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은 채, 하늘은 가슴을 닫은 채로 하늘의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볼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하늘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류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늘이 인류 스스로
우상화된 신들이, 인류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가치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때까지 하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당신에게 정보 한 조각을 주지 않은 채, 당신이 모든 것을 잃고,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의식에 눈뜰 때까지 하늘의 맨 얼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지구 물질 문명의 종결 과정에서 9시 뉴스에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하늘의 일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의 계획대로 떠날 사람 떠나게 할 것이며, 남을 사람 남게 할 것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고 골라 들판에 펼쳐놓을 것이며, 빛의 일꾼들에게는 알곡만을 추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될 예정입니다. 당신이 하늘이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한, 인류들은 하늘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도 없으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신과 하늘에 대한 오염되고 왜곡된 모든 관념들을 모두 내려놓고 새 하늘과 새 땅에 필요한 새로운 의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하늘은 가슴을 닫은 채로, 하늘은 시치미를 뚝 떼고, 하늘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당신의 기도를 못 들은 척할 것이며, 당신의 통곡 소리를 못 들은 척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픔과 고통 또한 못본척할 것입니다. 하늘은 인류에게 결코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알아채고, 당신이 눈치채고, 새로운 의식에 눈뜰 때까지, 마치 영화 메이즈 러너에 나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위원회의 모습으로, 하늘은 당신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에 대한 인류 스스로 창조한 허상 속에서 하루속히 깨어나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들의 건승을 빕니다. 그렇게 될 것이며,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었습니다. 2016년 9월 8일, 우데카.